네, 자 유병준 선수. 아이고 초반 완전 김구현에게 완전히 막혔었거든요. 네, 네. 앞마다 멀티 뭐 피해받고, 네 뭐 프로브 대거 학살 뭐 당하고, 네, 뭐 좋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경기를 유병준 선수가 펼쳤죠. 네, 항상 요 인터뷰 자리는 남의 자리기만 했고 구경만 했었는데 유병준 선수, 네. 아 승리 기분 어떠십니까? 네, 아, 정말 좋고요. 이, 어, 마이크를 잡아볼 줄 몰랐는데 잡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네, 엄청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네. 승리한 다음에 막 뒤 원샷 받으면서 팬들께 정말 그 막 승리의 이 기쁨을 막 나눠야 되는데 마이크 잡아볼 줄 몰랐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동안에 네. 어땠습니까? 속마음이. 아, 그 4연패하는 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 이 상황에서 좀 많이 불리해서 제가 이길 줄 몰랐어요. 네, 마이크 조금만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잘 잤습니까? 최근에 계속 연패하면서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잠 좀 잘 잤어요? 네, 어제는 그 빨리 자려고 해서 그런지 좀 괜찮게 잤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특히 근데 경기 초반에 김경과 딱 만나는 순간에 김경 잡으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토스 전종 김규환과 붙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제가 그 연습하면서 그 상대 엔트리를 보니까 거의 토스가 최근에 자주 나와가지고 그 토스전 비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좀 차 있었는데 토스 엔트리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 일단은 이 유병준 선수가 지난 시즌 갠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력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선수라 생각했었는데 왜 자신이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냥 실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유리했던 경기를 좀 아니란 판단으로 그리친 경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주위에 뭐 형들도 아주 그냥 유병준 선수 때문에 아니 연습실에 잘하는 우리 병준인데 못해도 형들이 걱정 많이 했죠? 뭐 허영 뭐 인터뷰 보면 매번 뭐 그냥 유병준 얘기밖에 안 나요. 어땠어요? 그런 네. 형들 얘기 들으면서 형들이 좀 많이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좀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고 있으니까 또 제가 좀 상반되는 마음이 좀 같이 있었어요. 자 이제 그 형들한테 그동안에 챙겨준 형들, 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어줬던 형들, 그리고 김과일 감독 코칭 스태프분들께 이제 뭐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일단 1위 한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결승 때도 있고 하니까 그 앞으로 나가는 경기 꼭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병준 선수였고요. 야, 어떻게 이걸 뒤집었는지. 그렇죠. 네. 뭐 이제 삼성전자 칸에 4명의 프로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네 번째 프로토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유병준 선수가 정말 이 야구에서는 4번 타자가 또 가장 강력하듯이 결승전에서 가장 강력한 네 번째 프로토스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네. 차츰차츰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4번 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랑 이거랑 맞나? 네. 일단은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잘 마무리했어요. 네, 잘 마무리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정말 원래는 뭐 세 번째 혹은 뭐 두 번째, 첫 번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유병준 선수가 지난 시즌에 박대민 해설이 언급해 주셨듯 가능성을 저 역시도 분명히 봤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욱더 멋진 경기 가지고 있는 실력 모든 것들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때도 이거는 뭐 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하기진으로 처해진 여건에 비해 잘 싸운 승부였어요 이것도요. 예, 이 유병준 선수가 정말 교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이제 잘할 때 보여주던 그 장점도 교전 네.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경기 후반부 끝날 때까지 가스를 두기로 채취한 것이 이것이 약간의 좀 병력이 모일 때 하이템플레이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끼치긴 끼쳤을 거예요. 네, 이것을 끝까지 몰랐었던 김구현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 프로방기 뭐하나요? 네. 20분 동안 저기서 도리도리 하고 있어요. 고개만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얼마나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편 다 치고 나가는데요. 그렇죠. 이미 좀 많이 기운 상태였어요. 요 상황은요. 네, 이때 유리했었는데 다크한기가 또 변수 만들었죠. 네. 옵저버 시야 밖에서 상대방의 고급 유닛 하나하나 끌어주는 플레이 정말 멋졌었고 한방 전투 또한 유병준 오늘 경기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경기에 드러날 정도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달에 또는 뭐 이번 시즌에 역전승상 한번 나올 만큼의 대박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도 분명히 엇갈린 상황이었었잖아요. 예, 뭐 토스전에서 이번 시즌에 단일승도 거두지 못했던 유병주 선수가 토스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자신의 승 중에 거의 한 반 이상을 토스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김구현 선수, 또 공군에이스의 에이스인 김구현 선수를 잡아냈다라는 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데 4세트! 자, 공군에이스 일단 네. 저거 차명환을 선택했습니다. 네, 차명환 선수가 아직도 경기력은 본인이 잘할 때에 비하면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슬슬 이제 방송 무대에 거의 뭐 연속 출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차명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공군에이스는 차명환을 됩니다. 믿고 있고 언젠간 터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왠지 이제 슬슬 그런 것들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라서 차명환 선수 지금부터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군에이스에게 정말 차명환의 정상화, 정상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맞죠? 네, 좀 네오 체인 액션인데 삼성전자는 이영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네오 체인 액션 하면은 바로 임태규 선수. 딱 이렇게 원래 계산이 나오던 맵이거든요. 임태규 선수가 정말 많은 출전을 하고 많은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영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이영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대토스전에서 2승을 거두고 신동호 선수에게 저그전에서 1패를 하면서 지금 현재 2승 1패인데 대토스전에서 능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네. 이 저그전에서 앞마당을 먹었는데 바로 그냥 구드론에 끝났기 때문에 대저그전에서 능력은 오늘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약점으로 지적됐던 곳이 저그 부분인데 신너을 이기고 이호관 예. 이기면 이거 진짜 유병준의 부활과 함께 오늘 왕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좋은 카드들을 다시 한번 재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삼성전자고 이 맵은 지금까지 이제 11번째 삼성인데 10번 중에 9번이 프로토스, 90% 보지 않아도 체인 리액션은 프로토스. 이거 예측하고 나오는 팀에게 드디어 한번 꽈주면서 저기도 저기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영환 선수가 김발 감독의 그 의도를 그대로 살려낼 수 있을지 가겠습니다. 경기 모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차명환 선수 5세트 만들어야 됩니다. 차명환의 진영 이곳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예마스사는 이영환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2승 1패 나쁘지 않고 신노열과 함께 저그까지만 책임져주면 보스는 들어가기 전에 저그라인만 진짜 활성화가 되면 삼성전자는 이거 진짜 겁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정확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그 카드가 예, 이 김가열 감독에게 다시 한번 이 저그 카드를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서울 리버. 아직도 네. 머릿속에 제 물음표가 뜨고 있긴 한데. 아, 상당히 어쨌든.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네. 아, 네. 자, 차명환 선수. 이제 차명환 선수가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이 재미있는 이력이 삼성에 이제 소속돼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좋은 승률을 보였던 팀이 공군 에이스였습니다. 12번 붙어서 10승 2패. 근데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의 성적이 2승 8패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지금 이 상황인데. 네, 공군한테 뺏은 거 거의 다 돌려줬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자신이 이번 시즌에 5승을 했었을 때 5승 중에 2승이 팀도 함께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차명 선수가 출전 비율도 높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잡아준다. 그러면 오늘 경기 다시 또 잡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공군 입장에서 차명환이 우리 승 다 뺏어가고 네. 또 차명환이 입대했더니 우리 승 상대편에게 당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차명환. 네, 그리고 차명환 선수가 상당히 전략적인 걸 준비해왔죠. 네, 일단은 구드론 저글링을 뛰면서 발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2드론 앞마당 먹을 때 일단 앞마당을 저지도하면서 자신의 미네랄을 모아서 뭐 해처리를 펼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운영을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그걸 딱 잘 맞게끔 이영환 선수의 빌드도 준비해왔습니다. 네. 올해 그 지금 저희 그 자료 조사하는 우리 작가분 말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저그 대 저그는 승리가 없다네요 이번 시즌. 네. 아, 그런가요? 예.
아뭐 김병현 감독을 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저희가 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신동현 네. 선수가 잘 아시죠? 네. 신동현 선수가 예를 들어 테란과 프로토스만 하면 웬만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네. 적어 저는 안타깝지만 성적 좀 아쉬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칸이 대저구전 성적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은 이 저그 대 저그 때문이거든요. 네. 네. 다른 종족은 사실 잘 잡아줬어요. 아, 그런 점에서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빌드 상황에서는 일단 이영환 선수가 아 이거 좀 예 차명환 선수 입장에서 아 이 빌드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한 빌드를 썼습니다. 네, 구드론 딱 알맞게 잘 막으면서 게다가 발업자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막기는 더 쉽고 그러면서 가스 레어도 빠른데 앞마당 멀티 타이밍도 똑같이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면은 일단 이영환 선수가 예, 자신의 경기를 천천히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저그 대 저그를 삼성전자가 7번 이번이 8번째인데 7번 펼쳐서 7번 다 졌습니다. 이게 8번째 도전이에요. 예, 10전 8기 8번째네요. 아, 그래서 10전 8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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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영환 선수가 일단 얘 분위기 자체는 정말 이제 좋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명환 선수도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현재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어떻게 보면 노림수를 들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12도라 앞마당 혹은 국가스나 뭐 오버풀이면 사실 불리하지만 국가스나 뭐 이제 본진 플레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12풀 이후 앞마당이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그건 어떻게 제발 해주지 말아라 생각했던 거를 지금 했습니다. 네, 이영환 하트 그만큼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신나는 쪽으로 그요 오랜만에 진짜 저그 쪽에서 그 승전보가 나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뭐 레어 타이밍도 얼추 맞추고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추는데 네, 결국 드론이 계속 이제 뭐 한 개 정도 두세 개 더 생산할 수 있는 미네랄이 남고 가스도 약간 더 많고 이런 거 여유 하나하나가 앞마당 가스 차이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이영환 선수가 이 미세한 이 약간 유리한 이런 것들을 과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영환 저번에 계속 전진 배치하고 있고요. 꾸준히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차명은 일단 수비 포지션.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는 네. 이제 차명 선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계속 이제 뭐 압박을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성큰을 뭐 앞마당에 짓고 있는 건 이영환 선수. 네, 상당히 안전하게 그러면서 바로 가스 들어가고 네, 상대보다 투가스를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뮤탈리스크 싸우면서 굳히겠다. 좀 이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업을 안 찍어서 예, 성큰을 짓고 수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반면 차명 선수는 발업을 찍었죠. 가스백을 발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저글링을 통해서 한번 예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돼요. 네, 오늘 이영환 정말 집착하게 안정적으로 네. 갑니다. 그냥 태풍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완급 조절 정말 잘했고 본진과 앞마당의 라바가 저게 바로 저글링이라면 예 정말 이 포메이션 잘 짜서 이거 무난하게 또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명은 여기까지 와서 돌이킬 수가 있네요. 가야 돼요. 차명은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 사운드 위치 너무 안 좋은데요. 뒤에 저글링들이 놓습니다. 그냥 막혔죠. 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명안의 병력 거기에 뮤탈까지 나온 상황. 이제 공중병력 나오면 나오자마자 스커지 죽을 수 있어요. 자명안 뮤탈 위치 도출됐죠. 스커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딱 알맞게 스커지 데려갔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것들이 이뤄내는데요. 저그에게 첫승 저그 대 저그. 네, 그리고 유병준 선수의 첫승. 네, 그런 분위기 계속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거의 장악한 분위기죠.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자명은 다 잡아가야 돼요. 네. 저 밑에 다 잡고 앞마당에서 가스 채취해야 됩니다. 자, 더욱이 더 저글링까지 콤보 가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명은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5연패 갑니다, 팀. 네. 예, 3무탈 투스컬지 대 2무탈 투스컬지거든요. 오! 추가 명령 왔고요. 예, 저글링, 저글링 문제, 저글링. 예, 정말 이 차명선은 컨트롤 좋게 한 번만 잘 버텨주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네, 뮤탈 그래도 어떻게든 드론 좀 적당히 잡히면서 스컬지가 한번 두 기가 완벽하게 상대방의 뮤탈 두 기를 저격해야 됩니다. 이 콤보 공격 저글링. 바랍도 안 됐지만 네. 위풍당당 드론 몰살시키겠다 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뮤탈이 드론 모아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뺄 수 없죠. 네, 빼면 지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안 빼도 지지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시간은 안 주죠, 역시. 네, 이영환 태풍과 같이 지금 몰아치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의 맞저구전 첫 승리. 드디어. 그리고 신도려. 저그 2승 챙겨준 날이 당연히 없겠죠, 지지. 지지. 저그 명가했던 삼성전자
임박한. 야, 이게 얼마 만에 청구가 이런 식의 활약을 해서 이기는 건가요? 야, 아주 멋지게 또 밸런스를, 팀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는 삼성전자 칸입니다. 아, 이거 결승 직행에 청신호가 울려, 켜졌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저그 출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그가 신뢰를 어느 정도 좀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그가 2승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네. 결승전을 갔을 때 엔트리 싸움에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더 강력한 엔트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살다 보면 헐그바로 질 수 있는 것이고, 닭공, 박대우가 안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송병호 쉬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 가치 있는 승리는 그동안에 제카드 역할하지 못했던 선수들의 이런 빅토리예요. 네, 게다가 1, 2라운드 때의 좋은 상대가 아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승을 준비할 수 있는 삼성전자 칸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소식들은 없을 것이고, 오늘 경기 내용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들만한 삼성전자 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정현 선수의 첫 승이 이제 맛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삼성전자 준비된 카드 그동안에 얼마나 그 절치부심했겠습니까? 아, 그 선수들의 활약으로 결국 공군이 무너지고 말아서 연패 또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신노예 선수와 유병준 선수는 모두 연패를 달리고 있던 선수들이 예, 2, 3세트를 잡아주면서 정말 오늘은 정말 유예 카드들이 힘을 내줘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송병구 선수는 나오지도 않고 팀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정말 예, 어디 보면 정말 값진 승리가 된 네, 것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뭐 아쉽겠습니다만 팀 입장에도 이영호 안 나오고 이재동 안 나오고 송병구 안 나오고 김태경 안 나오고 이기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코칭 스텝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딱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가장 꿀형이 소위 말하는 꿀형이 들어갔습니다. 네, 빌이 좀 이상했네요. 네, 일단은 그러한 저그 두 명을 영입을 하면서 예, 즉시 전력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결과가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신노엘, 유병준, 이영환 사실 이 세 명이 나올 때 2승 하기에도 좀 어려운 카드들이었었는데 허영무가 1승하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선수들이 3승 해버렸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봤습니까? 네, 안타까운 점은 데이터로만 본다면 3대1로 공군이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허영무야 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경기 잘하는데요. 그렇죠. 뭐 허영무 선수가 뭐 이런 한 경기 때문에 예, 뭐 멘탈이 뭐 붕괴되거나 뭐 이럴 만한 선수는 아니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랭킹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장 위 꼭대기를 한번 봐야겠죠. 랭킹 짚어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예. 랭킹 뺏긴지 예, 정확히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네, 24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에 감히 1위 하냐. 예, 바로 KT를 내려버리면서 예, 삼성전자가 무섭게 1위로 치고 올라가네요. 이제 삼성전자 KT에 좀 양강체제요 지금은요. 예, 뭐 이거 만약에 이제 좀 주위에서 물어봤을 때 프로리그 요즘 누가 1위를 하냐. 내가 그래서 뭐 KT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삼성이다. 다시 또 삼성 얘기하면 다음날 보니까 또 KT가 돼 있고 뭐 장난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너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승부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으시겠어요. 예. 네, 조마조마합니다. 네, 이제 잠시 오늘 2부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2부 양강체제 기분 나쁘죠? SK텔레콤이 경기합니다. STX와요. 네, SK텔레콤 T1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즘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SK텔레콤 T1이 올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STX 역시 패배가 지금 허락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자 이어지는 2부 경기도 역시 온게임넷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부탁드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